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제10회 홍제의정대상 시상식이 15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도 시상식에 참석했는데요. 채민아 아나운서가 취재했습니다.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이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회 홍제의정대상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홍제의정대상은 정조대왕의 정신을 이어받아 경기도민의 권익 향상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한 의원들을 선별해 수상하는 시상식입니다. 장인수 의장은 오산시 아동복지지원조례 제정 등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며 여러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미 수원오산화성은 산수화로 해서 정조문화권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지금도 변치 않고 계속 상생과 화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받으신 분들께서 각 지역으로 돌아가셔서 더욱더 수원과 오산과 화성이 하나 되는 그 역할을 해주신다면 이 상이 더욱더 빛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장인수 의장은 언론인들께서 의원님들을 칭찬해 주시고 감시해 주시고 옆에서 지켜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언론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한다며 홍제라는 단어를 쓸수 있는 것이 그 어떤 표창보다 감사하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최민아입니다.